BMW 커넥티드의 마이 BMW가 먹통 현상을 빚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는 BMW 코리아에 마이 BMW 먹통 원인에 대한 공식 입장을 요청했지만 BMW 코리아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데니카 조재환 기자입니다. 마이 BMW 앱은 말 그대로 차량의 상태를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입니다. 주행 가는 거리, 차량 문 잠금 여부 등 차량 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앱이죠. 그런데 이 앱이 국내에서 자주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근 BMW 오너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마이 BMW 앱 불편 사항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BMW X1 차주 A씨는 데일리카를 통해 최근에 건물 내 주차 시 마이 BMW 앱으로 차량을 잠그거나 잠금 해제하는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며 이때 별도 오류 메시지는 나오지 않고 로딩 창만 화면에 길게 떠지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X3 오너 B씨는 앱에 접속하면 최대번호 조회가 안 된다는 불편사항을 저에게 알려줬습니다. 네이버 카페 비먼 베르크에서도 마이 BMW 먹통 불편이 올라왔는데요. 2019년식 BMW 5시리즈 차주는 마이 BMW 앱 위치 및 현재 상태가 안 잡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M4 차주는 오랜만에 마이 BMW 앱을 켜봤는데 4월 25일 이후로 차량 위치 및 리모트 컨트롤 기능을 쓰지 못하고 있다며 낮에 BMW 커뮤니케이션 센터와 통화해 어떻게 조치할지 직접 전달받았지만 조치를 여러 번 해봐도 어플은 먹통이다 이렇게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또 다른 차주는 올해 1월 차량 출고 후 마이 BMW 앱을 잘 활용하던 중 3월부터 갑자기 에러 메시지가 뜨면서 접속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BMW 커뮤니케이션 센터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이곳은 앱이 먹통이 되는 경우 커넥티브 드라이브 기능을 리셋하고 마이 BMW 앱을 삭제 후 재설치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또 차량 시동을 완전히 끈 다음 차문을 모두 잠근 상태로 30분 이상 주차해야 앱을 제대로 쓸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를 사용자가 수없이 해봐도 앱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는 불편이 이어집니다. 일부 사용자들은 BMW 독일본사 서버의 오류로 인해 마이 BMW 앱의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애플 iOS 앱스토어의 마이 BMW 앱 다운로드 페이지에서도 관련 불편사항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난 4월에는 앱 삭제 후 재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앱이 실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연료 잔류량을 새로 고침해도 변화가 없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저희는 BMW 코리아 측에 마이 BMW 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물어봤지만 공식 답변을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자동차와 스마트폰 간 통신은 현재 필수가 됐죠. 모바일 앱을 통해 차량의 공조를 조작하고 차량을 호출할 수 있는 시대까지 왔습니다. 그렇지만 각 회사들이 불안정한 서버를 갖고 있으면 이 기능에 대한 소비자들의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BMW는 과연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네, 저는 데일리카 조재환 기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